인플루언서 보람 씨의 SNS 속 일상은 누가 봐도 그냥 부자. 그리고 이 사람도 SNS에 자기가 부자가 된 비결을 공개를 했어요. 이희진과 마찬가지로 주식 투자. 근데 수익률이 와 무려 하루 평균 300에서 400만 원을 벌었대요. 슈퍼카를 탈 정도의 부를 축적한 주식 고수라는 소문이 나면서 이보람은 2만 6천여 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인플루언서가 된 거예요. 주식하는 인별그램 아줌마라고 이름하야 주식 인줌마라고 불렀대요. 이희진과 다른 게 있다면은 주부 타겟층의 마음을 제대로 공략했다는 건데요. 이희진처럼 호화로운 일상을 보여주기만 한 게 아니라 단란한 가족을 공개하면서 나도 애엄마다. 그리고 코로나19 때는 의료기관에 방호복, 마스크 기부도 하고 이런 행동들로 주부들에게 호감을 샀다고 하더라고요. 음식 사진하고 아들 사진, 뭐 남편 사진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고 여행하는 사진들도 아주 자주 올라왔었어요. 주식 피드보다 그런 행복해 보이는 일상들의 사진이 훨씬 더 많아가지고 애기들 몇 권 사진을 만들어서 올렸더라고요. 이 엄마가 거짓말을 할 사람은 아니겠거니 이렇게 생각했던 게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조리원에 있으면서도 매매하고 그랬었어요. 하루 수익 최고 찍었었던 8천만 원 올렸었던 날도 여행 중이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처음으로 시작을 했을 때 수익이 3, 40만 원이었는데 그게 이제 하루에 100만 원 단위로 올라가고 그런 수익을 매일매일 내는 걸 보면서 입소문을 굉장히 많이 탔어요. 그야말로 백전백승. 1년 7개월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주식하면서 어떻게 단 하루도 이렇게 손해를 안 볼 수 있는 날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싶다가도 아, 저 사람은 진짜다라고 더 믿음이 쌓이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본인이 주식 좀 아는 사람이라는 티도 자연스럽게 돼요. 비결이 뭐냐 물으면은 이보람은 이렇게 말했대요. 소위 작전 세력이라고 하는 부티크 출신이다 라는 말도 했고요. 자신이 이 바닥에서 12년 동안 있었고 12개의 차트를 동시에 보면서 VIP 관리를 했다 라는 말도 했다고 하고요. SNS로 보여지는 이미지 메이킹 된 모습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쉽게 각인될 수 있구나 싶어요. 이렇게 주식 인준마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던 2017년부터 SNS로 이보람이 연락한 불특정 다수 사람들과 지인들까지 이보람에게 빠져들게 됩니다. 좀 많이 한창 힘들었을 때였어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DM을 보내서 이 친구랑 연락이 닿게 된 거거든요. 이렇게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인데 말을 걸었더니 되게 소탈하게 언니 이런 식으로 되게 가까운 사이처럼 친근하게 대해줬던 거. 피해자는 주식으로 큰 손실을 본 후에 어떻게든 일을 복구해야겠다는 마음이 컸어요. 근데 그때 이보람이 한 가지 제안을 해왔다고 해요. 일주일 안 됐을까요? 자기가 아는 동생이 투자 회사를 차리는데 거기에 자기가 가이드를 해주고 있고 거기에 원금 해서 10% 돌려줄 수 있다.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돈 좀 넣어보겠느냐 이런 식으로. 그 결과치가 눈에 보이니까 믿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보람을 아는 오랜 지인들도 그녀의 말에 그냥 계속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애초에 매일 수익을 낸다는 그녀의 말 짐작하셨겠지만 사실이 아니었죠. 그 모든 게 다 거짓이었어요. 이보람은 작전 세력인 부티크에서 활동한 적도 없었고 모든 게 조작이었어요. 돈을 불려주겠다면서 사람들에게 이보람이 받은 돈이 얼마냐면요. 거액 투자자는 7명 정도로 약 118억, 소액 투자자는 37명 정도로 약 42억, 불특정 다수에게 약 161억이나 받았다고 합니다. 합하면 321억 원. 2017년부터 약 4년간 거짓으로 투자금을 이 어마어마한 액수를 받고 있었던 거죠. 한 번은 그 정체가 밝혀질 뻔하기도 했어요. 2018년 즈음부터 뜨거워진 이보람의 유명세가 3년 만에 주부 팬들을 넘어서 더 널리 퍼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백전백승의 수익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자 이보람은 SNS를 비공개 계정으로 전환해버립니다.
소통하고 싶다라고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들에게만 자기 SNS를 볼 수 있게 해줬다고 해요. 이미 그녀에게 빠져든 추종자들에게만 자기 주식 수익을 볼 수 있게 한 거죠. 이렇게 첫 번째 위기를 넘기고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이보람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옵니다. 일명 주린이들의 등장. 주식시장에 뛰어든 사람들로 붐이 일면서 다시 한번 큰 인기를 끌게 된 거죠. 이희진과 마찬가지로 시대의 흐름을 또 교묘하게 이용하는데 2021년 3월쯤 주식 강의를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글을 올려요. 이번엔 팬들도 놀래요. 왜냐하면요, 이전에 이보람이 했던 말과는 정반대의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돈 내고 주식 강의 같은 거 듣지 말라고 이보람이 그런 본인의 입으로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본인이 유료 주식 강의를 하겠다고 나선다. 뭔가 수상쩍죠. 그런데 이땐 큰 논란 없이 지나갔다고 해요. 주식 고수의 강연을 언제 또 들어보겠냐며 그 상황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인당 이 강연비가 정말 놀랍습니다. 인당 33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 정확한 수강 인원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요. 집단 고수에 참여한 사람이 50여 명인데 단순하게 계산을 해봐도요. 그 드러난 금액이 약 1억 6천이래요. 그러니까 이 강연 세부사항을 보면 일단 뭐 호텔에서 진행을 했고 저녁에 뷔페도 제공했다고는 하지만 4시간 강연에 330만 원은... 유명 1타 강사들 강연 몸값이 억대로 호가한다고는 하지만은 이게 쉽게 납득이 갈 수 있는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저기 원하는 유튜버가 이 씨에 대해서 아주 단순한 인증을 좀 해달라, 그러면 1,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에 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점점 더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300만 원, 400만 원씩 벌던 그 계좌와 계좌 일자를 그냥 단편적인 사진 형식 말고 동영상으로 인증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보람이 대응을 못한 거죠. 지켜본 사람들은 확인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보람에게 전화를 겁니다. 걔 뭐냐, 그 사기꾼에 뭐 이희진인가 걔 그렇게 신상 다 털려서 있는 상태에서 사기치면 어떤 결과 나오는지 아시죠? 아니 우리 애들하고 막 이렇게 다 오픈해가지고 내가 막 그렇게 피드를 몇 년 동안 이어오고 아니 그런 사람을 가지고 어떻게 사기꾼으로 어떤 심리 상태인지 얼마나 꼬였으면 세상을 다 그런 눈으로 보는 건지. 와, 이희진을 들먹였어요. 자기는 이희진 같은 사기꾼이 아니다. 내가 내 신상, 가족들의 신상 모든 것들을 다 SNS에 다 공개한 상태인데 어떻게 사기를 치겠냐, 뭐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하지만 불안해진 팬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동안 이보람 옆에서 무보수로 도와줬던 스태프들이 있었는데요. 강연 때 도와주고 채팅방 관리도 해주고 이런 분들이 불시에 이보람을 찾아간 거예요. 그렇게 찾아가서 이보람의 수익 계좌 내역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합니다. 그날 거기에서 팬들이 본 건요, 거래 내역조차 없는 텅 빈 계좌였습니다. SNS에 매일 인증한 거래 내역 자체가 그냥 없었던 거예요. 단 하루도 손해본 적이 없다는 이 주식 고수의 스킬도 그리고 비밀도 애초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게 이렇게 손쉽게 세상에 밝혀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안 믿었었어요. 그 사진이 올라오고 나서도 안 믿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정신을 이제 차리기 시작하면서 대화방에 이제 불이 났다. 거의 그냥 애기 엄마들이었기 때문에 거짓 뭐 근육값 걸려고 시작을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돈을 넣은 사람들은 진짜 망연자실한 상태였던 거고. 그렇다면 대체 1년 7개월간 하루도 빠짐없이 수익을 인증했던 자료들, 그럼 그건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참 이 사실을 알고 보면 참 이게 허무한데요. 수익이 났다고 인증한 사진이 그냥 다 그냥 뭐 그냥 간단한 앱으로 조작한 거였어요.
사람들을 속인데 뭔가 비범한 수법이 있던 게 아니라 너무 쉽게 눈속임을 해온 거라 사실을 안 피해자들은 진짜 너무 어이가 없었을 것 같아요. 한꺼풀만 벗겨보면 그 실체를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것을 약 4년이라는 시간 동안 321억 원을 편취할 동안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라는 게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맞아요. 새벽에 애들 보면 이렇게 예쁜 애들 있는 엄마가 왜 이렇게밖에 행복함을 못 느끼고 사는 건지에 대해서 미안할 때도 있고 도피처라기보다는 그냥 막 무기력하고 공허할 때 저는 매매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챙기는 이득이 뭐냐면 내 일상이 변하죠. 내가 정말 뭔가 보람됨을 느끼고. 이 소름이 돋는데요. 두 사람 다 일상에서 나눌 법한 얘기들을 하는데 그 안에 아주 교묘하게 투자, 매매 뭐 이런 단어들이 교묘하게 정말 교묘하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잘 모르는 사람들보다는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훨씬 더 신뢰감을 쌓기가 좋잖아요. 그럼요. 그죠? 친구나 지인이 돼서 감정적인 유대관계를 쌓는다. 그리고 나면 다음 단계로 돌입할 수 있는 밑작업이 끝나는 겁니다. 이보람 같은 경우는요, 백전백승 주식 고수라고 하니까 가짜 아니냐라는 뒷소문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그때 이런 뒷소문들을 잠재운 묘수가 있었어요. 그 자기만의 주식 투자 성공 방법 중에 하나를 공개를 했죠. 일명 돌파 매매라고. 상승 추세가 보인다 싶으면 과감하게 매수를 해서 수익을 노리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댓글로 정답지 다 퍼준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말을 하니까 다음날에 이제 그 피드가 삭제됐었거든요. 사실 주식 공부한 사람이면은 대부분 거쳐가는 내용 중에 하나긴 한데 이제 돈 잘 버는 사람이 본인의 방법 중에 하나라면서 올렸다가 삭제하니까 그 피드를 보고 있었던 사람들은 더 안달이 났었죠. 피드가 만 개에 가까웠었는데 피드 맨 처음으로 돌아가가지고 주식 피드만 그 몇 번이고 되돌려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었어요. 아, 한마디로 애간장을 녹인 거네요. 그러니까 올렸다가 삭제하고 뭔가를 알려줬는데 나 못 봤어. 이러면 뭐 누구라도 좋아지면 나죠. 그렇죠. 이렇게 사람 마음을 쥐락펴락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고 나서 슬슬 마지막 단계로 돌입합니다. 사기 아이템만 달라졌을 뿐이지 이들은 지금도 어디에선가 여전히 범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짚어본 사람의 마음을 쥐고 흔드는 사기꾼의 세 가지 패턴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블랙 시즌 2 영웅 파괴자들.